우리나라가 사실 글로벌 경제 순위가 10위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의 대변역? 업종끼리 클러스터화를 하고 있다. 이 지도상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코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가장 중국하고 가깝게 코가 삐져나온 곳이 서산 대산이에요. 그래서 339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크루즈도 지금 유입이 될 거고, 저도 그래서 정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과거 저자 이라이입니다. 저는 2018년도 난생처음 토지투자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그때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히 고연봉을 받다가 그 책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고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19년도 3월에 명당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곧 명당이 되게 하리라. 네.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제가 주식회사 그 명당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책을 출간을 하고 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한민국 토지시장이 아직은 음해시장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로컬적인 문제도 있었고 좀 어려워하더라,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네. 그래서 제가 사명감에 내가 토지시장의 투명화, 전문화, 종합화, 아, 이것을 미션으로 해야겠다. 네네. 해가지고 토지로 꿈을 이루다를 줄인 토지다를 제가 솔루션을 자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모든 것, 토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그 솔루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토지 직거래 마켓 같은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지분 거래가 네. 원래 지분 거래 가능하지 않았나요, 원래? 아니요. 네. 원래는 그렇게 좀 잘 안 되죠. 현재 공인중개 그 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단필지라고 해서 한 개로만 보통 이렇게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여러 명을 모아서 이렇게 지분으로 샀던 땅에 대한 거래는 일체. 토지는 좀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내 최초로 지분 거래가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었고, 또 여기에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지주가 직접 매물 등록이 가능한 솔루션이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업을 통해서만 했었던, 그것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공인중개사가 오픈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좋은 매물이 있어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땅의 가치를 잘 설명해서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자 해서 이제 이런 걸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 서비스를 넣었더니 또 그걸로 제가 특허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성 발명왕을 또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토지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 법률, 세무, 건축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 솔루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더니 제가 벤처로 인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 회사로 제가 또 기업이 되었고, 최근에는 현재 지금 지방에 가면 전원주택 분양업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라반을 또 국내 최초로 주택 대신 허가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3천만 원 정도 소액이 있다라면 이제 내 집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지방에 나만의 그런 플레이스를 만들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제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는 땅과 카라반으로 제가 재밌는 닉네임 하나 지었잖아요. 땅카 월세죠. 땅과 카라반으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매달 수입을 걱정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땅과 카라반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제 개발해 5월경에 또 제가 카라반 사업까지 제가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골든벨트에 내 땅을 찍어라 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서해안 골든벨트에는 비전이 있다, 그리고 땅값도 많이 상승을 하겠지만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수도권에서 임대를 해서 장사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방에 내려가셔서 나만의 카페, 펜션 이런 걸 통해서 뭐 은퇴, 아이들 중여, 저는 카라반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의 미션은 전 국민 지주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랑 또 전 국민 카라반 주인 카주 만들어주기 프로젝트 이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지다라는 이제 플랫폼은 일종의 이런 건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어느 땅에 3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럼 이 3분의 1을 내가 팔고 싶으면 여기 등록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 이 공인중개업에 계신 분들은 뭐야, 저런 조각 땅은 이상한 부동산에서나 거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소비자들은요,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찾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가 책을 출간한 이유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별하는
분석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리분석사 자격증 과정을 이번에 또 런칭을 했어요. 수도권 최초로. 그래서 일반인도 이제 누구나 네. 스스로 매물을 권리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제 이번 책은 서해안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서해, 남해, 동해가 있는데 네네. 왜 서해인가요?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서 나쁠 건 없다. 왜냐하면 자산은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투자의 큰 그림을 사실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모두 다 선 계획 후 개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국토 종합 계획 이렇게 해서 보통 20년 단위로 개발 계획을 세워요. 현재는 2021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20년의 개발 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세계의 해안을 따라서 서해안 벨트, 남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해안가를 따라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동해안 하면 보통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을 것 같으세요? 동해안이요? 동해안 철도? 오! 많이 아시는 거예요. 와, 철도를 아실 정도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동해까지 가는, 수도권에서 지금 동해까지 가는 철도는 개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저는 옆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해안의 옆구리에 여기 북한에서부터 저기 밑에까지 관통연 철도가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맞아요. 수도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지자체 전체가 하나로 벨트화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동해안 벨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동해안에 가면 지금 땅값이 바닷가 옆에 있는 땅은 평당 1,000만 원. 아,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것도 싼 거예요. 네, 맞아요. 바닷가가 보이면 1,000만 원이에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2,000만 원? 강릉에서 유명한 커피숍을 하시는 대표님이 한 분 계세요. 말만 하면 다 아는 분인데 이분이 땅 사서 대박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아, 저 강릉에 땅 사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땅이 있긴 있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가서 깜짝 놀랐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단순한 와 바다다 하고 파도 보러 갔잖아요. 이제는 바다만 보는 이렇게 파도만 보는 그런 바다는 아니더라. 이제는 우리가 액티브하게 뭔가 스포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권이 들어줄 수밖에 없고 인프라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도 바닷가 라인을 따라서 주거지와 상권 자체가 지금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게 됐는데 동해안은 서핑, 커피숍 뭐 이런 관광이더라. 서해안은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서해안 신산업벨트 이렇게 나와요. 이곳은 여러분들 사실은 토지는 경제학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이 미국과 뭐 일본 시대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무역이 이제 어느 축으로 간다? 서해. 그렇죠. 서해에 누가 있길래? 중국이. 그렇죠. 우리는 중국, 동남아, 인도를 슈퍼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엄청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78.8%가 그쪽 시장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뷰티부터 해서 요즘 케이푸드부터 와 정말 장난 아니던데요? 기업들은 어디에서 이윤이 남는가 하면 사실 물류비 절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 경부 쪽에 부산 쪽에 어떤 생산 라인을 뒀을 때는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중국으로 갈 때는 15시간인 거예요. 하지만 서해에서 가게 되면 3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물류비 절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해 쪽에 있는 우리가 국제 항만을 좀 보자고요. 인천항 있죠? 그 밑에 평택 당진항 있죠? 서산 대산항 있죠? 새만금항 있죠? 그런데 새만금항은 아직 완성도 안 되어 있고요. 멀지요. 수도권에서 가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은 너무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평택과 뭐 당진, 서산, 대산 이쪽 항만이 이 지도상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코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가장 중국하고 가깝게 코가 삐져나온 곳이 서산 대산이에요. 그래서 339k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크루즈도 지금 유입이 될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 무역이 이렇게 복잡한 부산과 인천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 지대를 찾고 있었는데 서해안 시대가 도래를 하고 또 슈퍼 아시아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서해안이 그야말로 오지였잖아요. 오지. 오지였어요. 섬마을이었어요. 섬마을.
개통을 그곳에 이제 전철이 개통을 합니다. 전철이 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인프라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질 것이다. 이 서해안을 우리는 신산업 벨트 그리고 신무역 벨트, 또 여기에서 그 산업과 무역이 가니까 물류가 같이 또 이동을 해요. 신물류 벨트, 그러면 신주거 벨트가 되면서 관광까지. 그래서 동해안하고 어때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물류 가게 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동해보다 훨씬 크다.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땅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서해안 라인은 제2의 경부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이제 이거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경부축이 있었던 게 이제 부산을 통해서 이제 물류가 나갔기 때문에 부산이 굉장히 컸던 건데 그게 이제 서해로 옮겨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한다면 축의 이동이다. 아, 그러면 과거에 경부축이 어떻게 땅값이 상승을 하고 어떤 경제의 효과가 일어나고 어떤 부동산의 효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대로 서해안에 매칭을 해서 보면 된다. 아, 그러면 이제 평택 당진하고 서산 대산이잖아요. 일단 평택은 이제 사람들이 삼성 떠올리면서 반도체 뭐 되게 산업이 되게 커서 이게 서산 대산과 평택 당진 중에서 뭐 선택을 하자면 평택 당진이 훨씬 선호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어떤 면에서요? 기업들이요? 아니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 입장에서는 평택에는 삼성이 있어. 삼성이 가니까 저기 더 발전하겠네? 맞아요. 이러면서 투자자도 가겠죠? 맞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모두가 알 정도면 살 땅이 있다 없다? 없겠죠. 땅값이 너무 비싸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역발상. 기업가들이라고 모두 다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돈이 없는 나머지 업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게 이제 충청권. 특히나 서해 항만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공장이 통으로 이전을 하지 못하면 물류 기지라도 그곳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창고용으로 임대업을 해도 괜찮고 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산 대산항은 중국과의 거리가 가장 짧다. 거기에 뭐 물류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뭐 일단 평택은 평택 위쪽으로 경기 남부라고 하거든요. 화성에서부터 오산, 평택, 그다음에 안성, 용인, 그리고 경기도 이천까지 경기도 남부권을 우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베이스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다. 우리나라가 사실 글로벌 경제 순위가 10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의 대변역 업종끼리 클러스터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권 위쪽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면 사실 반도체는요 내륙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굳이 바닷가 해안에 가까울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글로벌 수출입 품목에 보면 1위가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 철강, 기계조선이 우리나라 수출입 품목 5위 안에 드는 건데 이건 기간산업이에요. 무거운 선박이 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 옆으로 이제 접안 시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가 이미 그곳에 이제 내려가 있어서 충청권 서해안 라인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신소재 이런 걸로 바뀌 다음에 바이오 이런 클러스터가 그쪽으로 모이게 될 거고요. 새만금 그 밑에가 또 새만금이거든요. 경기도권, 충청권, 전라권 이렇게 나뉘는데 뭐 전라권에는 뭐 농업사업 위주로 가지 않을까. 또 서산 대산항의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수심이 엄청 깊어요.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수심이 깊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온 선박이 다이렉트로 여기에 딱 접안이 돼요.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 약 100선석 100개 정도의 선석이 지금 개발 예정이에요. 재밌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서산 대산항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저렴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깝고 뭐 지리적 입지도 너무 좋고 땅값도 저렴하고 현대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완성이 됐을 때가 아니라 지금 미리 가서 선점을 해놓는다라면 기회 아니겠는가.